자, 그러면 ZJZ님과 이씨님의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결승이기 때문에 5판 3선승이고요. 무슨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대만과 한국의 격돌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최강 캐릭터로 볼 수 있는 소리긴 하거든요.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 보이긴 한데 과연? 어우, 공중킥이 들어갔으면 콤보 이어갈 줄 알았는데 한 6S 들어가면 밴디드 브링거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턴 가져오고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킥에서 아니 이루카산 들어갔는데 이거 RS로 오히려 턴트 맞았고 다시 한번 밴디드로 하지만 잡긴 잘 피해주고 도수기 키해서 6S 한번 노려봤지만 다시 한번 안되고 여기서 밴디드 브링거에서 아 12까지 되고 버반까지 되면서 최고의 상황으로 콤보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아, 마무리 안 되고 하지만 밴디트 브링어로 게임을 가져오면서 먼저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어우 이제 와리가리라 하면서 했는데 밴디트 브링어가 너무나도 성능이 좋아요. 컴프레임에서 하단에서 아 이거 OK가 들어가면은 인간 탁구공이 돼버리죠. 지름 어떻게 하죠? 잘 맞고 여기서 잘 맞고요. 어 이거 저스트 가드로 했어. 심지어 밴디드 브링거에서 아 로망을 썼지만 그래도 터졌어요. 하지만 여기 오버헤드 키스 들어가면은 아 바로 벽이 깨져버리죠. ZJZ 흐름 가져옵니다. 아 하지만 더트도 안되고 어 중단해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1대1 따라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게임. 아, 일단 6피거, 6피를 시작하는 건데. 아, 너무 아파요. 어, 하지만 콤보 끝까지 안 되고. 대공이 되는 가운데. 하단에서. 밴디드 브링거로 잘 맞고. 밴디드 브링거를, 오, 상대방이 백대쉬로 그걸 캐치냅니다. 어떻게 깨서? 건프레임에서. 3프레임 한번 잡아보지만. 어, 이거를 6개수로 잘 잡아서, 오히려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드는 가운데. 밴디드버에서 아 이거를 몰랐어요. 계속해서 도스케키 아 잡기 마무리 ZJZ 먼저 라운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도 역시 이럴 줄 알아가지고 제가 이럴 줄 알아가지고 좀 끊었어요.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도스기 키로 아 이거 다시 한번 아래 해봤지만 아 6S 들어가면 반대 리버 들어가죠. 여기서 버스에서 도스기 키 아 이거는 카운터 들어가고 도스기 키에서 중단해서 반대 리볼버에서 하프닐 오케이 잡기에서 어우 이거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냥 라운드를 가져가게 되면서 버스트까지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공격해주는 판단. 아 일단 시작 6HS 바로 버스 써버리는 아, 그래도 데미지 크게 줬어요. 도스케 키에서 오케이 한번 질러봤지만은 안되고 다시 한번 다해서 다시 한번 스는 짓고 컴플레임 여기서 아 다시 한번 오케이 한번 질러봤지만 안되고 이거면 아! 하지만 콤보는 안되고 어 여기 6S에서 오히려 방향 바꿔주고 볼카닉 바이퍼에서
거의 끝나갔습니다. 같이 맞으면서 1대1 상황. 이거 매번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게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네네. 그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예, 이렇게 하면은 폰 해설을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저는. 폰 해설은 더 이상 네이버입니다. 네. 아까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간 상상 해설은 더 이상 네이버인 걸로. 자, 이렇게 약간 조금 양해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면은 토스키 기로 하고 있고요. 6피가 들어가면은 이제 작기에서 다시 한번 작기 돌아보지만 아우 이거 6피로 하지만 콤보도 끝까지 아니고 오히려 상황 만들어주고 둘 다 조금 그래 되지 않습니다. 6HS로 한번 상대방 끊어보려고 했지만은 오 하다는 이거 토스키 카운터를 맞으면서 아 하지만 백대시로 상대방이 잡기를 피하면서 그래서 6S에서 밴디트에서 기회 다시 한번 계속 잡고 이거를 반대로 달려가면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타이밍 맞춰서 카운터로 맞추고 마무리를 짓는 히시. 여기서 아 하지만 아래 S로 통해가지고 먼저 카운터 히트 맞추고 6HS로 아 이러면 카운터가 이러면은 바로 코너까지 몰아가면서 건프레임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이거를 잘 피합니다. 상대방이 밴디드 브링어를 하는 거를 공중으로 점프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오케이 들어가면 보스 마법까지 되면서 볼카닉 파이브 너무 데미지 아픈데요. 아 그래도 이어가지 못하고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6HS 맞고 다시 한번 6HS 반대 기회 줘버리는 기지 벽 깨지고 아 하지만 달려가면서 잡아버리고 2대1로 승리를 챙겨가는 히시. 알고보니까 솔은 잡기캐 하니까 라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all for watching. Hope you guys have a great time. Make some noise.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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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아 됐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자 히시님과 ZJZ 이게 히시니 토너먼트 포인트 가져왔고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요. 삼성입니다. 네네네네. 자 공중 다섯을 해가지고 데미 크게 주고 있는 건데 파프니 아니 그 밴디트 리볼버로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지만 달려가서 그네스를 계속 두드리는 경우 두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리 바꾸고 자리가 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밴디트 리볼버로 코너 거의 몰아갔고요. 하지만 토스키기까지 하면서 콤보 이어가고 이르카 상에서 콤보 끝 잘 이어가고 중단이 터지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이거는 버스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ZJZ님이 먼저 라운드 가져갑니다. 시작하자마자 6HS지만 어우 6P 잘 집어넣고요. 여기서 파프닐에서 다 바로 버스 빼줬네. 아 6HS를 질러봤지만은 조금 딜레이된 그걸로 아 이거면 너무 아픈데요. 작기 돌아가지만 여기서 아 공중 더스트에서 아 하지만 상대방이 6HS 하려고 하는 거를 오히려 6HS로 자신이 6HS로 했지만 이번에 파푼이 반대로 아 이거는 오버헤드 키스로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이기면은
중단해서 끝났어! 보스 방어까지! 그쵸, 메이의 문제는, 메이가 그 콤보 되면서 역시 문제는, 하면 그거 하면 버스트가 진짜로 하기 힘들거든요. 보방 구간이 있어서. 과연 대만의 메이 상대로 CC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 거리를 좀 걸어주고. 아! 일단 공대씨를 그거 해줬는데 이걸 유기체에서 끊어줍니다. 다시 달려가서 2S 하는 것도 안되고 공중단에서 강해서 잘 맞고요. 아! 다시 한번 턴을 가져오는 가운데 이 시작은 ZJZ님한테 굉장히 좋게 가고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턴을 가져오고 아! 지금 여기서 성룡 질릅니다. 아 오케이 질러 봤지만 이거를 딜캐를 해주면서 버스 그래도 버스 해주고 아 작기 마무리 찌면서 이러면 최악의 상황 버스도 없고 다시 한번 오케이를 한번 해보지만 안되고 조직의 캐서 6S에서 반디트 안되고 다시 오케이 들어가는 거를 바로 버스 빼줍니다 ZZZ 아 6HS는 약간 안되고 아 이거 카운터 히트로 들어가면서 아 계속 카운터 히트 들어갑니다 작기 안되면 기회 잡혔습니다. 토스케키 토스케키 중간에서 어! 킥 들어가면 버스에서 더스트 루프 아 더스트 콤보와 함께 6S까지 주고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대만의 ZZZ 이제 진짜 토너먼트 둘 다 토너먼트 포인트입니다 6HS 끝까지 모은 거를 아 오버헤드 키스 이거면 데미지 크게 들어가고요 6HS 크게 들어가면서 이제 ZZZ님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쏠이기 때문에 가슴 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면은 너무 아파요 아 버스 방어까지 자 이렇게 해서 희시님이 패자 결승으로 내려갔고요 다음 경기 로저즈 세미 앵커님과 치칼님의 경기 2선입니다 잠시만요 관전하고 자 준비가 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카운터 이거 위퍼로 잘 집어넣고요 여기서 잘 집어넣고 깔아두고 빙웅덩이로 해주고 자, 끊어주고 어우 대공을 해봤지만 안되면서 빙웅덩이를 해봤지만 여기서 아 여기 그래도 흐름 잘 가져가고 있어요 시칼 여기서 드득 들어왔는데 이걸 카운터 히트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거리를 안 주는 시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도 데인저 떴거든요 달팽이를 막으면 드디어 기회가 와버린 여기서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를 오우 버스 팝 해주고 킥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라운드 가져옵니다. 여기서 오 이거 겸손격이 중간에는 한 적이 없다는 걸 예측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들어가서 크게 데미지 줘가지고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번 라운드에 어우 공작을 해오려고 했지만 이미 상대방은 지상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해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들어가서 모르토마토로 벽을 깨주고 마무리 짓는 앙코 1대1. 어우 하지만은 이어가지 못하고 하단에서 아 버스 검 못 잡아요. 검 잡았어요. 아 이거 카운터 히트 들어가고 깔아두고 다시 깔아둔 다음에 위쪽에서 공격 잘 맞고요. 아 이런 벽까지 깨지고 모르토마토 마무리 앙코 앵커. 앙코 앵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금권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서 이겨야 최소 만원 딜러 받아갑니다. 과연 달팽이가 자리를 뚫고 있는 가운데 2타에서 2타 오 2타에서 끊어줍니다. 어 이거를 이거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알아요. 이게 맞고 다시 들어오는 걸 해보려고 했지만 공중에서 아 한번 내려찍기 노려보고 했지만은 그 손을 먼저 맞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공간 더 안 주고 있어요. 아 드디어 기회 왔는데 이거를 버스트까지 빼줬는데 어 하지만 이거 오히려 기회가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내려찍기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죠? 오 공 좀 패스를 해서 내려찍기는 그 거리가 좀 부족했고 겸손격 오 검으로 한번 해주는데 킥 톡 한번 어 엑셀범버로 빠져나가는 걸 해보고 잡기로 마무리 짓는 시칼 엑슬본버 보라로망 관성으로 빠져나옵니다. 어우 이거 카운터 히트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려 했지만 거리가 약간 부족하고요. 어우 이거 카운터 히트 들어가면은 어 다시 한번 하단에서 중단은 잘 맞고 이거 어떻게 막았죠? 하면서 겸손격 이번에는 꽈리 맞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겨울사마귀를 맞지 않아요. 잡기에서 내려찍기로 OTG 마무리 여기 사단 했는데 어우 이거 카운터 들어갔어요. 하지만 콤보까지는 안되고 벽 깔고 아 버스마고 모르토바토 이거 이기면 끝납니다. 아 잡기 낚시 앵커 2대0 승리. 자 그러면은 패자 결승 희신님과 앵커님의 로저즈 파이널 경기. 자, 그럼 앉아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와, 거의 500명 가까이 봐주고 있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희신님과 앵커님의 경기 3선이고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3만원, 진 사람은 만원으로 집에 갑니다. 6S로 택을 가지고 압박부터 시작하는데 파프딜까지 들어가면 바로 벽이 깨지고 데미지 날라갑니다. 야, 오름중펀이 카운터까지 들어갔는데 밴디트 리볼버로 마무리 집으면서 퍼펙트 일단 나와버리는 히시. 이 아래쪽 밴디트 리볼버로 상대방 코너 다시 열고 여기서 아 하지만 드디어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하랬는데 카운터로 해보고 이번은 버스 빼줍니다. 다시 한번 하단에서 잡기, 다시 한번 하단에서 1타 아 돌진기 들어가고 중단 들어가면 모르토가토? 아니네요. 내려찍기에서 아 게이지가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대 데미 주면서 원거리 슬래시로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상황 맞춰줍니다. 오, 유계체스 예측해가지고 점프해주고 있는 가운데 밴디트 브링거로 해면서 유계스에서 다시 한번 오케이에서 컴페인. 오, 이거를 오히려 게이지 쓰고 뒤잡기로 잡아둔 다음에 그래서 내려찍고 아 공격하는 건 그 사이에 카운터 히트 뜨면서 잡기에서 모르토바토 히트 확인. 앵커님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검으로 두 번과 함께 벽까지 깨지고 시작부터 일단 크게 데미지 수루앵커. 하지만 유계체스를 맞아서 바로 콤보 들어갈 뻔했지만 바로 버스를 빼주고 자신의 턴 가져오는 가운데 상대방의 얼음중펀을 뒤보라 로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라운드 가져간 앵커. 찾기에서 아 하지만 카운터 히트 들어가면 이건 아파요. 다시 한번 카운터 히트해서 이거는 아 하지만 찾기 여기서 근거리 S로 마무리 지으면서 네, 찍고 오우 파동 승룡에서 여기서 바쁘디 다시 한번 원거리 S가 카운터로 나면서 여기 다시 한번 잡기 어떻게 할 거죠? 근거리 S 이거 버스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1대1까지 맞췄고요. 분명히 강한 캐릭터를 맞습니다. 둘 다 강한 캐릭터예요. 아 일단 시작부터 달려가서 잡기 두 번 잡기 이걸 세 번 네 번을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시작부터 세 번 잡기가 되나요? 이를 가능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 이걸 카운트 히트로 하지만 잡지 못하고 아 하지만은 볼카닉 파이퍼에서 6HS로 맞으면서 히시딜 하단을 찍고 아 이거 들어가면은 오 콤보가 안되게 하네요. 그래도 1타에서 밴드 리볼버로 바로 나오고 오히려 상대방 코너로 다니 몰면서 잡기에서 아 이거 공중에서 한번 그 검을 한번 맞춰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좀 너무 아래 있었습니다. 맞추지 못하고 이러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3단에서 바로 보라로망해서 마무리 짓고 희신님이 라운드 가져가면서 2대1 상호 맞춰줍니다. 자 패자 결승 일단 토너먼트 포인트 가져가는 거는 히시였고요. 잘 맞고요. 컴프레임에서 아 이거 안 맞아요. 하단에서 어 계속해서 공격 하나 맞는데 어 하지만 뒤잡기 이런 공격 흐름에 가져가는데 이거를 승룡으로 하지만 버스 해주고 카운터 뜨지면 호박과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아 이거를 아 대공하려고 했지만은 좀 느렸어요. 이러면은 마무리가 볼카닉 파이퍼 마무리 승용해서 아 하지만 6S 맞고 벤니를 부린 걸 했지만 아 이거 예측했어요. 승용을 예측해서 했지만 아 이거 6피로 그래서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아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보라 로망으로 다시 흐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아 이거 상대방의 볼 그 밴디스 리볼버로 다시 그 할 줄 예측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케이 하는 거를 딜킬 못했지만 그래도 압박 유지시키면서 잡기에서 마무리 포기하지 않는 앵커 아 백대시 공중 백대시 하면서 한번 원극 했었지만 달리기가 또 아래쪽으로 되나봐요. 그래도 다시 한번 뒤잡기로 다시 한번 코너로 놀지만 하단에서 벤지리트 어 잡기 무뚝뚝히 잡기 노려봤지만 이게 안됩니다. 이러면 아프게 들어가죠. 오 하자님 반대로 자신을 코너로 몰면서 2타에서 2타 안되고 아 얼음파 얼음동파 아! 오른손 앞으로 막히면 그래도 보라 로망으로 빠질 수가 있었고 뒤잡기에서 내려찍기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가네요. 자, 벤지 드브링어부터 시작해보면서 이제 백대시로 한번 노려봤 상대방의 딜킬 노려봤지만은 안 되고 아주 잡기로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가고 막 골드버스트 이러면은 흐름 좋게 가져올 수 있긴 한데 과연 하단에서 다시 한번 돌진기로 공격해주고 서로 비슷비슷한데 얼음중판에서 6S 들어갔는데 공격할 거를 모르토마토로 바로 모르토마토 다시 한번 하단은 안 들어가고 하단에서 어 버스 때 뺍니다. 찾기 아 6피로 아 이거를 킥에서 돌진기
확인하고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벤티트 리볼버로 하면서 다시 한번 흐르 가져오는데 유게스가 아 이거 터졌어요. 죽진 않지만 죽는 거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 벤티트 브링너 막았고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모르토바토 아 얼음중펀 이거를 밴디트 리볼버로 아 하지만 공중 대시로 이제 피해내는데 이러면은 코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버스도 없고 그래서 힘듭니다. 생각보다 데미지 크게 주고 내려 찍은 걸로 벽까지 깨진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잡기 이 설마 잡기 캐로 이렇게 되나요? 그럼 잘 맞고 아 이거를 아! 끝까지 안되고! 한대! 자 이렇게 해서 결승 올라간 거는 앵커! 자 이러면은 결승 앵커와 ZZZ의 그랜드 파이널이 준비됩니다. 와 드디어 결승에 램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결승에. 자, 그러면은 메이와 램의 결승. 대만의 메이 ZJZ, 한국의 램 앵커 결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삼 노이즈 전사 못하겠다. 자,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ZJZ가 일단 승자 쪽에 있고요. 세 번만 이기면은 우승 내게 되고 반대쪽으로 앵커는 여기서 인바 세트를 이겨야지 될 텐데 진짜 느낌은 좋죠?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 좋게 가져오게 되었는데 아 이러면은 오 도스케킬 하는 거를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공중 닷을 하는 것도 그 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근거 근에서 모르토바토 여기서 모르토바토 이것이 코리아 모르토바토다 오케이 여기서 씹어놓고 있고 여기 있고 여기서 작게 하고 근거리에스 근거리에스로 계속해서 두들겨기고 있어요.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설마 첫 번째 라운드를 패턴에 파악하는 라운드인가요? 너무 아픈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토즈게키에서 중단 다시 한번 중단 열리면 끝나고 아니 이렇게 가듬으로 마무리가 되죠. 서로 이따 한번 간을 한번 잡아보는 가운데 하단에서 도스케끼로 다시 한번 내려가고 아 다시 백진치 하는 거를 좀 길기 때문에 아 하지 이제 검이 없어요. 검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흐름을 좋게 가기 힘든데 아 그래도 검이 이제 슬슬 돌아오죠? 돌아오긴 했는데 아 그래도 메이 콤보 끌까끔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타이밍 콤보 버스 빼주고 내려 찍는 거 다시 한번 도스케끼 이거 좋아요. 다시 한번 터지고 마무리가 되나요? 벽 깨져요. 내려 찍고 앵커. 너무 잘 건졌어요. 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앵커. 한국에서는 메이가 우승한
메이가 우승하거나 램이 우승한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겠다. 아, 함정 카드도 있었죠? 사실 램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한국 처음으로 램이 우승하는 거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시작은 ZJZ가 약간 흐름을 잘 가져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버스도 빠지고 이건 마무리가 되겠죠. 퍼펙트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시작부터 K대공. 해주고 벽까지 깨면서 먼저 흐름 가져오고요. 역시 상대방은 대만 최고의 메이라고 볼 수가 있는 ZJZ. 일본 이보 재팬에서 무려 킹오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는 ZJZ. 쉬운 상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래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아, 같이 먹고요. 도스게키 강이기 때문에. 오, 공중펀치로 잘 해두고 있는 가운데 내려찍고 다시 한번 흐름 가져가고 하단에서 천천히 걸어두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게이지는 노란색, 빨간색인데 아, 이거 바로 버스 빼줍니다. 베니스 도스케이크 들어오는 거를 공장? 아니네요. 그냥 흐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려찍기 너무 아파요. 도스케이크에서 아, 이거 아주 카운터 이터요. 너무 아파요. 아,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데미지로 들어가면서 뱅 하는 것도 해줄만은 안되고 뱅 하는 것도 안됩니다. 아, 이러면 베스트 타이밍이 들어가면서 콤보가 들어가는 거 있는 가운데 죽나요? 죽진 않습니다만 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카운터 히트 들어가고 아, 잡기가 안되면은 공중 아리다스로 마무리 지으면서 1대1 상황을 맞춰주는 ZJZ. 솔직히 서버 문제만 없었으면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게임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실제로 킹오파 우승 경험도 있고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도 맨하트로 유명한 ZJZ 상대로 앵커님 과연 한국 길티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시작 좋고요. 아! 펀치는 백티는 잘 피합니다. 여기서 어우 검을 잘 피하고 하지만 하다 이거 버스 빼야죠. 그쵸, 빼야죠. 하지만 이거 다시 한번 흐름 가져오는 가운데 6의 체스 어우 잘 피합니다. 하지만 공중 다시 들어가면은 콤보까지 안 들어가고 다시 공중 다 잘 맞고 또 코이 보스 코이 이러면 아! 공중 펀치에서 잡기 호박에서 아 토스게키가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모래토마토에서 버스 그 로봇까지 하면서 마무리 안 찢는데 이러면은 거미 폭발하면서 마무리가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러면서 여기서 오! 킥! 콤보까지 안되고 하지만 아! 이거 위퍼가 되면서 플러스에요. 이게 마이너스에요. 한번 지려보자. 하지만 RS로 다시 한번 공격 주는 가운데 이러면 카운터 히트 들어가면서 콤보가 들어가죠. 버스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압박 계속 시킬 수 있고 중단 노려봤지만은 조금 더스 노려봤지만은 좀 멀었습니다. 여기서 건까지 구서 벽까지 깨네요. 깰 수가 없었네요. 아니 이거 맞으면 벽까지 깨고 내려찍고 안 깬커.
숨 차라.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하지만 라운드 쉽게 주지 않아요. ZJZ 여기서 앵커 한 번만 더 이기면 그랜드 파이더 리셋이 되면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콤보 좋고요. 오, 이거 콤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내려찍기 시작 좋습니다. 앵커 다시 한번 다운 하는 거는 잘 됐는데, 아, 도트킥이 들어오는 거는 캐치 잘 됐는데 2단까지 하는 거 그래도 아프게 안 들어갔고 다행히 하고 1타. 아, 도트킥키는 같이 흐름 맞지 못하고. 어, 역시 문 닫아. 이거 모르토 맞죠? 확인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공중 HS에서 하도 돌봤지만, 아, 버스 빼고, 아, 내려찍는 거는 거리가 안 됐어요. 이러면 카운터 히트 들어가고, 이거를 오히려 카운터 히트 됐는데, 아, 거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아, 마무리가 됩니다. 1대1. 서로 거리 재주면서 같이 맞고, 하지만 흐름 좋게 가져가는 거를 내려찍으려 하는 거를 하단으로 한번 흐름 끊어주는데 다시 한번 같이 맞고 다시 달려가는 거를 컨티트 들어가면서 검까지 찍어주고 이러면은 벽까지 깨주고 벽 안 깨고 중단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아, 이거 드디어 흐름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아, RS에서 안 맞고 이거면 너 코드 상황인데 그래도 피할 수 있었어요. 아, 이거 맞으면 버스 있긴 한데 이거 버스 마무리 되겠다는 건데, 아, 공중 퍼치. 이제 ZJZ는 토너먼트 4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바로 우승으로 직결하고요. 반대로 앵커님이 이기면은 리셋이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결과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1타 한번 노려봤지만은, 오! 맞고 이러면은 코너까지 되는데 그래도 잘 그러면서 데미지 했는데, 아, 이러면은, 아하, 코너 상황 안 좋아요. 이거 시작 안 좋습니다. 아이스 가워까지 있으면서, 아, 중단까지 하면서 코너 그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로망까지 할 수가 없었고요. 시작 안 좋습니다. 이거를 골드버스트 이러면 오히려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작기에서 코너 놀고 코너 몰 다음에 1타에서 다시 한번 해보지만 들어오는 거를, 아, 대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단에서 아직 게이지가 있어요. 아직 로마 한 마리 쓸 수 있는데 이거 버스트가 없기 때문에 먼저 게임 포인트 가져오는 거죠. ZJZ. 아, 맞고 6HS 이거 안 돼요. 이거 6HS, 아, 공중 HS 너무 아파요. 이거 흐름 너무 안 좋은데요. 흐름 시작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코너! 아, 하지만! 그 끊기고! 아, 천천히! 아, 이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거 들어갔으면 결국 마지막 버스 깼는데! 잡기에서! 게이지 너무 많은데 모르토마토에서! 상황! 아, 나도 지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은 대만의 제트 제이 제트!